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금방 간게 아니라 광야에서 40년을 방랑하듯 배회해야만 했습니다. 처음부터 광야에 40년 살게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렇게 된 것은 가데스 바네야에서의 사건 때문입니다. 가데스 바네야에서 열두 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에 보내어 4 0 일간 정탐을 하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가슴이 다 부풀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겠죠. 그런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말을 듣고는 백성 모두가 깊이 절망하였습니다. 그 정탐꾼들의 보고가 이러하였습니다. 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이 정말 기름지고 좋은 땅이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거기는 큰 성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는 도저히 점령할 수가 없다. 또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들이 많은데 우리를 거기다 갖다 대면 그 사람들이 볼때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일 것이다. 이대로 올라갔다가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 다 죽을 것이고, 우리는 멸망할 것이다. 여기 나오는 거 잘못된 것이었다. 차라리 노예로 살더라도 애굽에 사는 게 좋았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주저앉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 와중에서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올라가면 우리가 그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딱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렛 뿐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국으로 돌아가려고까지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급한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정탐꾼들이 40일을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해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 40년 어간에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원망했던 기성세대 다 쓸어서 죽고 그들이 가나한 사람들에게 죽을 것이라고 염려했던 그 어린 세대들과 광야에서 새로 출생한 젊은 세대가 가나안 땅의 주역이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기성 세대 중에서는 딱두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아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까지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개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 내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와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두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저는 늘 성경을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참 궁금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참 궁금했어요. 여호수아가 갈렙의 등을 툭 치면서 이복의 갈렙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구만. 우리는 살아남는데.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을 얻는다고 하시네. 그러면서 기뻐서 환호성을 질렀을까요? 아마 여호수아와 갈렙은 통곡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성세대가 다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들의 부모도 다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들의 형제자매 사랑하는 친구들 이들이 결혼을 했다면 그 안에 다 광야에 죽어서 광야가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들 둘만 가나안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 대목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 여호수아와 갈렙이 너희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가나안에 갈 거라고 하나님 말씀했을 때 하나도 기쁘지 않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 죽지 않고 산다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말씀에서 들여다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국한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살아남는 게 뭘까? 남들보다 조금 더 살아서 이 땅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사람은? 어제로 다 불러 가시면서 우리는 오늘을 맞이하게 하셔서 여기 지금 살아있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런 걸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앞으로 긴 세월을 더 산다 해도 이 산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그 의미를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수아를 살아남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첫 번째 대답은 사명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세께서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모세 없는 이스라엘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였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아버지 같이 받들고 따라다니면서 수종 들었는데 모세가 안 계신 내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상상을 못 하는 일이 벌어진 게된 거죠. 그래서 그는 주저앉았고 캄캄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모세가 떠나서 비어 있는 그 자리 그건 네가 채워라 이게 뭡니까? 사명이죠 사명 내가 모세는 데려가면서도 너는 남겨둔 이유가 이 사명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살아남는 이유는 사명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본문 2절에 나오는데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종 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한번 다시 눈으로 보십시오.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세가 살아있으면 너한테 이런 말안 해. 그런 뜻이죠. 모세가 세상 떠났기 때문에 살아남아있는 너한테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떠나고 여호수아는 살아남아 있는데 살아남은 자의 할 일이 뭐냐? 떠난자가 하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다름 아닌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사명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살아남게 하신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사명 때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는 오늘을 맞이하게 하셨을까요? 또 앞으로 얼마간 더 살게 하신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키우고 좀더 오래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좀더 누려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90에 백에 이렇게 오래 살다 갔다고 나중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그냥 물리적 시간을 늘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울사도는 살아있음의 의미가 사명 때문이라는 걸 일찍 꿰뚫어 보셨어요 여러분 바울사도의 소원이 뭐였을까요? 바울의 소원은 하루라도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로 가는 거,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이 괴로운 세상, 로마 제국에서 복음 증거한다고 핍박받고 감옥에 가고 고난당하면서 나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하루라도 빨리 주님 곁에 가는 게내 소원이다. 이게 바울의 소원이죠.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아니다. 너 조금 더 견디고 살아라. 살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아직도 할 일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신다면 어쩔 수 없이 사명 때문에 좀더 살아야 되겠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는 이유를 사명에서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까지 잘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공동 번역 성경으로 오늘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애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여러분, 죽는 게 이득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천국에 가니까요.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서 보람 있는 일을 할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거 사명이죠, 그죠? 사명을 위해서라면 과연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둘 사이에 끼어 있으나 그 둘이 뭐냐 하면 당장 주님께로 가는 거 하나 하고 이 세상에 더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 하고 이두 가지 중에 지금 끼어 있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또그 편이 훨씬 낫겠습니다. 바울, 지금 당장 오던지 좀더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던지 내가 선택해라. 만약에 이러신다면 나는 당장 주님께로 가고 싶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죠. 24절,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바울 사도는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이 땅에 더 산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사명을 위해서 살 뿐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이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죠.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이 이랬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모세께서 가실 때 저도 같이 데려가 주세요. 그게 여호수아의 마음인지도 몰라요.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다 가는데 나만 남아서 가나안에 가면 뭐 하겠어요? 나도 같이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살아남아라. 이유는 사명 때문이다.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라.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도 기쁘지 않고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두렵고 힘들 그래서 주저 앉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속을 다 들여다 보시고 오늘 본문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세 번이나 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 알고 계신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든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살아남아 있어야 될 이유는 사명 때문이었어요. 그 옆에 그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아직 나이가 어렸던 사람들, 광야 40년 동안에 새롭게 출생한 사람들, 이 젊은 이스라엘,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이 사람들이 지금 다 여호수아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들을 생각하면 주저 앉을 수가 없죠. 그 사명 때문에 여수하는 힘을 냈고 용기를 내서 그들을 격려해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명이 그를 살게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도 같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게 굉장히 즐겁고 기쁘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이런 게 좋아서 사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 보면요. 다 어렵다고 그래요. 목사님, 사는 게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공허하다고 그래요. 저는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목사님, 저는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그냥 오늘 밤에 이불 속에 들어갔다가 잠들어가지고 내일 아침에 안 깼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말할까. 그런데 아침에 또 눈이 떠지고 또 오늘이 왔어요. 하나님 왜 살게 하시나? 어젯밤 이불 속에서 잠든 채로 가게 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또 살게 하시나. 그렇게 힘든데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살아남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할 일이 있으니까요. 사명이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고독했을까 생각해 봐요. 많은 산적한 과제를 앞에 놓고 누구랑 의논했을까? 요단 강물이 지금 막 범람해가지고 차고 넘치는데 하나님 어떻게 건너가라는 겁니까? 여리고성이 저렇게 견고한데 어떻게 무너뜨리라는 거죠? 아간이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아이성에서 수십 명 죽고 돌아왔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러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릴 때 누구하고 상담했겠어요? 갈렙을 만나서 얘기를 했을까? 은혼할 만한 부모, 형제 다 돌아가시고 아무도 없고, 그렇다고 어린 세대들하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가 가슴이 답답할 때 찾아가서 엎드릴 수 있는 분, 딱한 분, 하나님 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답답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지만, 찾아가서 엎드릴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 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왜 찾아가야 되는 겁니까? 하신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5절과 6절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다 떠나도 여호수아야 나는 너와 함께 있어 어려우면 날 찾아와라. 약속하신 바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엎드리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손 내밀어 주셔서 도움을 주시는데,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많은 어려움에도 가나한 땅을 백성들에게 나눠 줄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 쓰러질 때마다 수많은 고뇌의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찾아가서 엎드려 부르짖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 이야기를 함으로써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삶의 완전한 표본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셨죠. 그런데 오래 살진 않으셨죠. 천국에 가면 여쭤보고 싶어요. 왜한 100년은 사시지 그렇게 짧게 사셨냐고 여쭤보고 싶어요. 여쭤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예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야, 너는 거기 사는 게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재미있어? 별 재미가 없으니까 나는 조금만 살았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 왜이 땅에 오셨나요? 우리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오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땅에 사신 예수님의 삶의 의미,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말씀과 모든 행위, 그분의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살아계심, 이 땅에 사신 그 의미가 바로 그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사명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시니까 예수님 안에서는요, 살아 있다는 것과 죽는 게 반대되는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는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33년 생애 중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애굽으로 피난 가셨을 때, 나사렛에 사실 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뭐다 의미가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생애가 가장 빛나는 순간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며 숨을 멈추시던 바로 그 순간이셨어요. 죽음의 순간이 역설적으로 그 앞에 33년을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곧그 죽음의 순간을 위해서 33년을 살아 오신 것이었어요. 그 33년간은 죽기 위해서 사신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심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었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죽으신 것 같지만. 영원히 살게 되셨어요.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계시는데 우리의 구원자로 구주로 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영생으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죽기 위해서 사시다가 죽으셨는데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순간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사는 게 죽는 것과 만나고 죽는 게 다시 사는 것과 만나는 놀라운 기독교의 신비를 고스란히 들여다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사는 삶,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고요. 그걸 통해서 영생으로 나간다고 하는 이 비밀을 우리가 잘 배우면 우리들의 삶은 놀랍게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삶이냐 하면 우리도 죽는 마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죽는 마음으로 사는 삶, 그게 순교적 삶이죠. 순교자처럼 사는 거죠. 순교자처럼 살면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게 진정한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순교자처럼 산다면 이 세상에 더러운 욕망을 찾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다 내려놓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겠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으로 이어져 나가는 거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래전에 성도님들에게 읽어드린 기억이 있는 정호승 선생님의 벼락에 대하여라는 시가 다시 생각났어요. 벼락 맞은 나무는 저주받은 나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나무가 쓰러진 곳에서 새로운 게다 자라는 걸 보면, 이 나무가 죽었기에 새 생명이 자라는 거죠. 희생하는 거죠. 시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벼락 맞아 쓰러진 나무를 보고, 처음에는 무슨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듬해 봄날 쓰러진 나무 밑동에서 다시 파란 싹이 돋는 것을 보고, 죄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나무가 벼락을 맞는다는 것을. 나무들은 일생에 한 번씩은 사람들을 위해 벼락을 맞고 쓰러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늘은 누가 나무를 대신해서 벼락을 맞을 수 있겠느냐? 오늘은 누가 나무를 대신해서 벼락 맞아 죽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사람들은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었다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했어요. 꼭 벼락 맞아 죽었다고 손가락질 받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 희생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다를 바가 없죠. 여호수아 사랑하는 이들 다 떠나고 남아서 그 새로운 이스라엘과 가나안을 향해 들어갔어요. 살고 싶어서 산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버티면서 사명을 이루어내고 어려운 고비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이분이 너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알려주는 일을 하다가 24장에 가보면 드디어 여호수아가 긴긴 세월의 삶을 끝내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 세상에 더 살고 싶어서 발버둥 쳤을까요?" 아마 그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떠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은 벌써 갔는데, 이제야 저를 부르시는군요." "이제야 제가 보고 싶은 모세, 제가 보고 싶은 부모님 형제자매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군요." "저를 무거운 사명에서 놓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백성들을 가나안에 데려다 놓은 여수와는 그 가나안을 떠나서 또 다른 가나안." 영원한 생명의 나라라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날까지 오늘을 주시고 오늘을 주셔서 살게 하실 때그 살아 있음의 의미를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도 값진 삶을 사시다가 나중에 다 축복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